요거 제가 패키지명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수정을 그 빌드 내역에서 요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파이테스트 하이픈 플라스크예요. 그래서 빌드에 들어가서 빌드 여기 빌드에 들어가서 에디트죠. 에디트에 들어가서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 설치를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예, 써주시고 상단에 Save and Queue 이렇게 걸어주시면 다시 저장이 되고 큐잉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지금 간단한 유닛 테스트지만 CI 돌면서 유닛 테스트 돌아가고 그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나와요. 그게 XML로 나오고 Publish 그 테스트 리절트 하게 되면은 각각의 CI마다 테스트 결과가 다 로그도 남아요. 다 남습니다. 다 남고 우리가 이따 빌드를 하게 되면 늘리지 하게 되면은 현재의 CI와 그 CD가 서로 연계가 되어서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만한 계정이 뭐가 있냐면 저장소 중에 이렇게 github.com에 python slash cpython이라는 저장소가 있어요. 이 저장소는 실제 파이썬 언어 있죠? 파이썬 공식 저장소예요. 파이썬 저장소고 여기에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파이썬은 CPython인데 내려보면은 여기에 Azure 파이프라인 있죠? 중간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고 이걸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넘어오죠. Azure 파이프라인이죠. 여기 보면은 현재 내역에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늘리지만 있네요. 잠깐 런인가? 좀 유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CI, CI가 있네요. 리센트의 CI를 클릭해 보면 예, 막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테스트가 20만 개. 그쵸? 언어 20만 개 테스트고, 예,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실패. 페이는 연계죠. 연계했고, 예, 어느 정도 통과했는지, 수행 시간 56분 걸렸다. 맞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Azure Pipeline은 그 무료 시간이 월 1800분이에요. 1800분의 그런 수행 시간은 무료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팀원이 그리 많지 않고 수시로 뭐죠? 기대서 PR 올리고 테스트 돌리고 수시로 하지 않는 다음에 대개는 1800분이면은 차고도 넘쳐요. 근데 어떤 회사는 정말 하드하게 테스트 막 돌리고 하는 회사들은 부족하다면 그 시간을 추가로 구매해서 쓸 수는 있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다잘 아마 수행을 하셨을 거고, 빌드에서 여기 해당 특정 테스트에 가보면, 저 로그가 있고, 서머리가 있고,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에 보시면 총한 개의 테스트가 성공했다. 이렇게 한 개가 나와요. pid 테스트 언더바 app.py의 테스트 언더바 인덱스한 함수 있죠. 그게 한 개. 성공했다고. 서머리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가 100% 성공했다. 이렇게 있고, 그에 대한, 알죠, 알죠. 그에 대한 내역도,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펼쳐보면, 여기 요거 클릭해 오시면은, 이렇게 내역이 잘 보여집니다. 그쵸? 보여지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커밋을 가지고 와서, 맞죠? 와서, 어떠한 이유로 CI가 돌았고, 그리고 성공 여부 나오고, 테스트 결과 나오죠. 그리고 아티팩트는, 산출물이에요. 현재 CI 작업에 대한 산출물. 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자바만 와드 파일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실제 릴리즈 쪽 연계되었을 때 같이 연계돼서 보여지고요. 여기에 뭐가 추가될 수 있냐면, Azure 레포를 같이 쓰시잖아요. 쓰시면은, 워커 아이템이 여기 같이 보여요.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CI가 된 거다. 라는 내역까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간략히.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 앞에 몇 가지 딴 부분을 잠깐, 잠깐만요. 요거 다 했고, 요거 했고, 예, 요거 써머리. 자, 그럼 빌드 태스크 내역이 있겠고요. 그럼 빌드 내역 내 로그, 써머리, 테스트 탭이 있어서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고, 다음에 빌드 스테터스 배지 있어요. 아까 파이썬에서 그 배지 있잖아요. 배지를 우리가 이제 얻으실 수 있는데, 빌드에 대해서 빌드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점 세 개 클릭해 보면 스테터스 배지가 있어요. 스테터스 배지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 마크다운 있죠. 요 오른쪽에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클릭하면 복사되죠. 복사돼. 복사해서 어디 넣느냐? 우리의 일로 가는 거예요. 저장소로 가셔가지고 홈에서 제일 위에 app.py가 있는 디렉토리랑에서 또 새 파일 만드는 거예요. 새 파일 만들고 여기에 파일명은 뭐로 하느냐? 리드미 MD. MD는 마크다운이죠. 쓰시고 제가 뭐 애저 데브 캠프 2016, 2019, 0612 뭐 이렇게 쓰고 제일 위에다가 요거 방금 거 마크다운을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여러분들의 뭐 성함 같은 거 써보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마크다운 문법이죠. 방금 아까 빌드 배지는 CI에서 우상단에 점 세 개 누르시면은 빌드 그 스테터스 배지 메뉴가 있으니까 그 클릭해서 마크다운 복사하시고 똑같이 커밋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붙죠. 이렇게 맞죠? 그럼 현재에 대한 빌드 상황이 CI 상황이 잘 보여져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좋은 기능이죠. 왠지 이런 거 쓰고 싶었는데 그쵸? 왠지 있어 보이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원해 주고요. 자, 이제 CI 옵션을 한번 켜보려고 합니다. CI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똑같이 CI 빌드상에서 에디트로 들어가 보시면 에디트 들어가 보시면 트리거스라고 상단 메뉴에 있어요. 트리거가 있죠. 트리거에 보면 오른쪽에 enable contiguous integration이 있죠. 체크하십니다. 여기다 체크. 상단에 트리거스에 다시 가보면 자, 빌드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빌드에 에디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트리거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enable CI 켜시고 기본 옵션으로 현재 브랜치 뭐 원하는 대로 지정하실 수 있겠죠. 지금은 브랜치 마스터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CI 걸리고 다른 브랜치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시면 돼요. 쓰고 그대로 세이브 큐 하지 말고요. 그냥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거 옆에 거 클릭하시면 세이브만 생기죠. 세이브 맞죠? 생깁니다. 생기면 세이브 하십니다. 큐도 안 걸었으니까 이제 수정 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저장소에 어떤 변화를 가하면 맞죠? 가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빌드가 돌겠죠. 그래서 그럼 빌드 여기만 클릭해서 여기만 띄워두고요. 띄워두고 아까 우리가 연결해 놓은 저장소에 가서 app.py를 열어보죠. app.py를 열고 여기에서 에디트가 없나? 아, 여기 있네요. 아이콘 요거 에디트 클릭하시면 현재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버명 뭐 이렇게 바꿔보자. 서버 호스트 이렇게 바꿨어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단순 텍스트예요. 예, 네, 단순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텍스트고요. 이렇게만 바꾸고 뒤에 이거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파이썬 문법이에요. 절대 지우면 안 되고요. 이렇게만 하시고 커밋을 하는 거죠. 하단에 커밋, 체인지
방금 그 부분 바꾸고 하시면은 커밋이 됐고요. 아까 내역에서 가끔 리프레시가 잘될 때도 있고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요 보면 이제 C1 New Build라고 나왔어요. 그 클릭해 보시면 알아서 돌고 있죠, 지금. 맞죠? 이게 CI를 걸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럼 자동으로 빌드가 돼요. 되고, 그럼 변화가 생길 때마다 거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돕니다. 혹은, 예. 이 익세큐트 테스팅, 그러니까 테스트 아까 저 테스트 수행해서 막혀요. 에러 갔다 와요. 잠깐 보시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파이 테스트 플라스크 아니었나요? 플라스크 파이 테스트 했어요? 보시면은, 라이브 원리가. 보면은, 파이 테스트 플라스크. 예. 그래서 그 라이브 원리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하면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해보시고. 해서 잘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끝났네요. 21번. 맞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CI. 원하는 데도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자, 빌드이고요. 다음에 이따가 이제 늘리지를 위해서 제가 뭘 추가할 거냐면 서비스 커넥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비스 커넥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주소, 도커브, 허브.docker.com, 도커.com. 이 허브.docker.com 사이트는 모든 도커 이미지를 올려둘 수 있는 공식 저장소예요. 예, 저장소고. 자, 그럼 여기에 로그인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로그인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Create Repository에서 우리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보죠. 아까 이 프로젝트명을 AKS Flask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ub.docker.com에서도 똑같이 Create Repository에서 이름을 똑같이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고 private 하시면 안 돼요. public으로 해서 그냥 빈 docker hub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맞죠?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디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다음 이어서 AKS 플라스크 2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정하시고 퍼블릭이면은 이미지를 어떻게 지정하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디. 이미지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아까는 엔진엑스라고 지정했잖아요. 엔진엑스 했는데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이 여러분들 아이디 슬러시 앞에 여러분들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럼 슬러시가 없는 이미지들은 이제 공식 이미지들인 거고요. 슬러시가 있는 것들은 이제 개별 사용자 이미지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서 꼭 생성을 그냥 퍼블릭으로. 프라이빗 안 돼요. 퍼블릭. 프라이빗이면 AKS에서 못 땡겨가요. 크리에이트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케이. 해서 빈거 하나 만들죠. 자, 그럼 서비스 커넥션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커넥션. 즉, 우리는 뭘할 거냐면, CD, CI는 됐고요. CD 하실 때 CD에서 도커 이미지 빌드 해가지고요. 도커 허브 측으로 이미지를 푸시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CD단에서 그 도커 허브 푸시할 퍼미션 권한이 있어야 되죠. 인증을 받아야 푸시할 거잖아요. 아무나 푸시 못하죠. 자기 계정 올리면은.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할 거냐면, 자, 여기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서요. 왼쪽 최하단,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세팅스라고 있죠. 그쵸?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 세팅스에서 파이프라인에 서비스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제너럴 보드 파이프라인인데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가 서비스 커넥션입니다. 클릭.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CI 걸 때 GitHub 인증 한번 했잖아요. 그게 있는 거고요. 자, 플러스 New Service Connection 하시고 다음에 Docker Registry. Docker Registry가 Docker 이미지 저장소예요. Docker Registry 하시고 선택하죠. Register Type은 Docker Hub이고요.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 뭘로 쓰죠? 여러분들의 아이디 에스커 컴퍼니 뭐 도커 허브라고 해볼까요? 뭐 쓰기 나름이에요. 저는 이렇게 제 아이디 그리고 골뱅이 도커 허브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에다가 여러분들 아이디 쓰고 패스워드는 진짜 여러분들 도커 허브 로그인 패스워드. 이름은 아무 이름에 쓰셔도 되는데 이 이름이 식별자니까 의미 있게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제 아이디 골뱅이 도커브 그리고 하단에 보면 verify disconnection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연결 확인해줘요. verify 되면은 아 아이디 패스워드 맞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현재 프로젝트에 지금 이 아이디와 이 패스워드에 대한 커넥션을 하나 등록을 해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따가 이 커넥션을 활용할 거예요. 활용해서 빌드한 도커 이미지를 이 계정으로 푸시할 거예요. 푸시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됐죠? 그럼 이따가 또 뭐가 추가될 거냐면 여기에는 이제 ACR이라고 해서 Azure Container Registry 도커브 말고요. 애저에 우리 애저에 사실 할 테니까 레지스트리는 가급적이면 애저 거 쓰는 게 좋아요. 아마존 도커 쓰시면은 아마존의 레지스트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가까워야 이미지 빨리 땡겨오니까. 그럼 그때도 별도로 이런 커넥션 만들어 줄 거예요.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추가하시고요. AKS는 이건 이따 나중에. 아 지금 하죠. 지금 하겠습니다. 자, AKS는 클러스터죠. 클러스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럼 똑같이 여기에 플러스 똑같이 커넥션 누르고요. 아마도 쿠버네틱스가 있죠. 여기 쿠버네틱스 선택하시는 거죠. 하시면은 여기에 세 번째 Azure Subscription을 하죠. Azure 구독. 그럼 이름은 우리가 뭐 아까 뭐죠? 클러스터잖아요. 구독명을 할까요? My AKS 뭐 구독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골뱅이 AKS 이렇게 써도 되겠고 근데 저는 아까 DevOps 썼으니까 DevOps 써보죠.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의 구독은 우리 Azure Pass 쓰시니까 Azure Pass 구독으로 선택해 주시고 Azure Pass 구독 쓰시고 클러스터는 선택하는 거죠. 클러스터는 이것도 약간 버그 같은데 같은 이름이 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냥 첫 번째 거 선택하면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름 아무 이름 의미 있게 지어주시고 현재 Azure Pass 선택하시고 클러스터 선택하시고 끝. 이렇게 하고 아 클러스터니까 클러스터도 바꿔보죠.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바꿀게요. 클러스터니까 이게 좀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하단에 오케이 하시면은 추가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추가돼요. 그러면 이제 AKS에 대한 이제 커넥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따가 저 커넥션을 활용해서 그리고 아까는 우리 로컬에서는 이제 쿠베 컨트롤 get credential 명령으로 얻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대신에 이 커넥션을 활용하면 돼요. 되었습니다. 됐고 됐죠. 자 이제 자 여기까지 다 해보셨나요?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계속 에러 같아요. 계속이요? 어디 가요? 잠깐만요. 봐봐요. 어디에서 어디 왔어요?
오디오도 보여주세요. 이거 지금 예. 따라간다고 지금 예. 화면을 바꿨는데 예. 파이프라인에 빌드 들어가면 예. 빌드 가보면 깨진 데 가봐요. 클릭해 보면은 오디오가 나오는데 인포트에다 플라스크죠? 네. 그럼 플라스크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네네네. 없다는 건데 그러면 빌드에 가보면 에디트에서 현재 필요한 패키지 설치인데 아, 플라스크를 빼먹으셨네. 하시면 따로예요. 두 개 설치하는 게. 아, 두 개예요? 네. 네, 두 개. 그 띄어쓰기에도 필요한 거 쭉 나열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늘리즈를 해볼 텐데요. 늘리즈는 딱 이 세 개가 다거든요, 지금. 엄청 심플해요.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해 본 거예요. 자, 그럼 파이프라인에 늘리즈로 가보시면은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new pipeline 만드시고요. 여기에 그냥 empty 하실 거예요. empty. empty 하겠습니다. empty 하고 스테이지 이름도 그냥 그대로 두고 x 여기 x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맞죠? 현재 이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죠. 자, 릴리즈에서는 스테이지 S 복수형이잖아요. 요 하나의 이런 박스들 한 개 스테이지라고 부르고요. 이 스테이지가 우리가 아까 빌드에서 했던 여러 개 태스크 정의한 거 있죠. 태스크 정의가 여기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 개를 나열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플러스 누르면 new 스테이지 하면 empty 만들면 옆으로 막 생기죠. 맞죠?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현재 이 스테이지를 거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좀 실서비스는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서 필요한 리소스 만들고 다 완료가 되면 뭐 필요한 릴리즈 작업 수행하고 하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나눠서 처리한다는 거야. 혹은 서비스를 배포하실 때 내부 스테이징 서버에 배포한 다음에 거기에 다 OK가 되면은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하겠다. 그럼 스테이징 하고 나서 확인 작업 거치고 다시 프로덕션 배포를 해야겠죠. 맞죠? 그런 경우에 여기는 만약에 스테이징 배포, 여기는 프로덕션 배포. 맞죠? 그러면 중간에 확인을 넣을 수도 있어요. 확인, 승인 과정을 넣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은 현재 요 2번은 일단 지울 거예요. 딜리트 하고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럼 스테이지는 이렇게 직렬로 쭉 연결이 되고요. 병렬로 여러 개 써가지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세 가지가 병렬로 다 수행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실제 MS 내부에서도 Azure DevOps 활용해서 실제 MS에서 프로젝트 관리하고 다 개발이 이루어져요. 그럼 저도 전 MS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화면을 잠깐 봤지만 정말 이 스테이지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정말 한 수십 개, 수백 개가. 예. 그래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실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스테이지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아티팩트가 있죠. 아티팩트 산출물이잖아요. 우리가 산출물을 다양한 경로에서 얻어올 수 있는데 저는 어디에서 지금 받아오려고 하냐면 빌드에서 받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빌드에서 우리 아티팩트 발행했잖아요. 아까는 한 개, 아카이브 하나만 발행했지만 원하는 개수만큼 발행하실 수 있어요. 폴더 통째로도 되고 파일로도 되고 다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dd Artifact를 클릭하시면 이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소스가 나오죠. 난 빌드에서 가져올 거야. 맞죠? 빌드.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가 있고 자, 소스 클릭해 보시면 우리 방금 CI 만든 그 이름이 들어있어요. 맞죠? 선택. 하시면은 뭔가 쭉 채워지고요. 채워지고 소스 얼라이언스만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을 이거 다 지우고 drop, drop 이렇게 바꿔줄게요. 요것만. 이렇게 해서 add 하겠습니다. add. 이렇게 하시면 add. 됐죠? 모양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현재 빌드의 산출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여기 스테이지로 여기 넘겨 받을 수 있어. 그럼 실제로는 동작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티팩트 내역을 릴리즈 단계에서 현재 그 릴리즈 머신에다가 다 다운받아줘요. 다운받아서 로컬에 특정 디렉토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디렉토리 이름이 방금 지적했던 그 이름이 드랍이에요. 드랍이라는 디렉토리 하단에 모든 아티팩트가 다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져와서 쓰실 수 있고, 되죠? 됩니다. 그럼 제가 뭘 했어요? 세 개의 명령이죠. 세 개의 태스크예요. bash, docker, deploy to kubernetes. 맞죠? 세 개면, 일단 bash 하나 추가하죠. 자, 스테이지에서 여기를 원잡 0 태스크, 제로 태스크를 클릭하시면 넘어가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여기 주의하실 거는 에이전트 잡 클릭해 보세요. 에이전트 잡. 이거 클릭해 보시면 뭘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맞죠? 우리 지금 뭐 써요? 우분투 쓰죠? 꼭 고치셔야 돼요. 자, 쓰고 이제 플러스 누릅니다. 배시. 배시 하나 추가하고요. 다음에 아까 도커 한번 찾아보면은 도커. 그럼 최상단에 도커라고 있어요, 이거. 도커 자체가 빌드월 푸시 도커 이미지 뭐 되어 있잖아요. 도커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예, 도커 추가해 주고. 다음에 쿠버네틱스 검색해 보면은 디플로이 투 쿠버네틱스가 있어요. 요거 딱세 개면 돼, 세 개. 그럼 한 개는 첫 번째 배시는 코드 하나 가져오는 코드를 현재 디렉토리로 카피하는 거. 두 번째는 빌드하고 지정 도커 허브로 푸시하는 거 하나. 세 번째는 그 푸시하고 나면은 이미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쿠버네틱스에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에트. 총세 개가 됩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인라인으로 쓰고, 자, 내역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아, 얘 코드도. 예, 네, 잠깐만요. 여기도 릴리즈 단계에서 소스 코드 복사하기. 자, 릴리즈 단계에서 소스 코드 복사하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끄고, 자, 그러면 소스 코드 프로젝트 아카이브 AI 소스 코드 복사 코드 현재 디렉토리도 복사라고 좀더 자세하게 쓸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자, 스크립트 태그에 지정 드랍이라는 아까 얼라이어스 그러면 아카이브가 있죠. 거기에 있는 스타는 모든 파일이고요. 근데 리눅스와 맥에서는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은 숨김 파일이에요. 숨김 디렉토리예요. 근데 두 번째만 쓰시면은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은 복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점으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들을 여기 띄어쓰기 하나 있어요. 현재도 복사하겠다죠. 그왜 이렇게 썼냐면 이런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들이 지금은 없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도커 점 도커 이그노어는 뭐냐면 도커 이미지 만들 때 무시하고픈 도커 이미지에 굳이 넣고 싶지 않은 파일들 혹은 폴더의 패턴을 쓸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현대 디렉토리 드랍이 있는데 드랍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혹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 빼주면은 그 이미지가 줄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꺽쇠 두개쓴 거는 어펜드예요, 어펜드. 현재 파일이 있으면 끝에다 추가하고 없으면은 새로 생성해서 넣는다. 되죠? 이건 복사하고 이 파일, 이 경로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한다가 답니다. 이건 뭐 여덟 줄 쓰셔도 돼요. 지금은 딱한 줄만 들어 있어요. 저는 이런 명령들이 윈도우에
명령 프롬프트나 파워쉘보다는 배시가 좀 더 익숙해서 우분투 베이스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뭐냐면 다음에 빌드 앤 푸시. 자, 여기에서 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들어가 보면 한 개가 딱 떠요. 여러분들 아까 서비스 커넥션 추가했잖아요. 떠요. 뜨고 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뭐 넣느냐. 우리가 아까 생성한 이름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디. 맞죠? 슬러시 AKS 플러스 그 2죠. 요 이름. 실제 도커 이미지 이름. 맞죠? 이걸 넣어요. 이건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 얘가 만약에 없는 이름을 지정하잖아요. 이 이름은 맞아야 되고. 이거 없는 이름 지정은 아마 새로 생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없으면 만들어줬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긴 나요. 예, 근데 보통은 저는 도커에 직접 저장소 만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딴 거는 손댈 게 별로 없는데 쭉 내려보시면은 자 빌드 앤 푸시죠. 잘 보면 뭐가 있어요? 명령 많아요. 그냥 빌드만 있고 푸시도 하고 로그인, 로그아웃 등등이 있는데 어차피 로그인은 여기서 했잖아요. 인증이 들어가니까 빌드 앤 푸시면 제일 깔끔하고 편해요. 자 여기가 하나. 다음에 자 도커 파일의 위치는 앞에 별이 두 개 붙어 있죠. 이거는 하위 현재 디렉토리가 아닌 하위 경로에 있는 도커 파일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쓰겠다고요. 빌드 컨텍스트는 해당 도커 파일 위치를 현재 디렉토리로 삼아서 이제 빌드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해요. 태그 현재 빌드 점 빌드 아이디죠. 현재 빌드 아이디. 현재 빌드 아이디라는 게 뭐냐면 현재 이 빌드 쪽에 가보시면은 현재는 18192021이죠. 이게 빌드 아이디예요. 맞죠? 매 릴리즈마다는 태그가 틀려야 되죠. 그게 다 확실히 구별될 테니까. 요거 기본으로 두시면 돼요. 되죠? 그러면 코드 가져오고요. 이미지 만들죠? 맞죠? 만들고 푸시하고 자 도커 컨트롤에서 이제 다시 가보면 서비스 커넥션을 이제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게 있죠. 이거 뭐예요? 특정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서비스 커넥션이죠. 접근 정보가예요. 그렇죠? 추가하고 네임스페이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두겠고요. 자 디폴트로 두겠고 다음에 set 명령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직접 명령행에서 수행하신다면 쿠베 컨트롤 셋 이미지 팟 다음에 셀렉터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덟 팟 중에 앱은 앱이라는 레이블이 웹서버인 맞죠? 팟에 대해서 자 이미지를 에스크 컴퍼니 슬러시 AKS 플라스크 2 콜론 그리고 빌드 아이디 있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 이미지로 변경하겠다. 그럼 이것을 제가 테스크 수행하면은 여기에 이미지 팟, 즉 셋까지는 UI가 지원해 주고요. 이것도 UI가 지원해 주고 셋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다 입력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아까 가서 다시 가보면 복사를 쿠베 컨트롤 CT에 대해서 자 그러면 쿠베 컨트롤 CT에서 이렇게 쓰고 set을 써야죠. 쓰고 set 지정하고 이어서 쓰는 거니까. 어? 여기 왜 띄어쓰기가 있지? 공백이 있지? 아 이게 좁아서 그런 건가요? 폰트를 좀 줄이면 너무 줄였어. 예,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디에 아까 여기에서 커맨드는 set이에요. set
커맨드는 set. set이고 아규먼트가 요거인 거야. 이렇게. 여기는 꼭 이거 바꿔줘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까 지정한 거. 그쵸? 바꿔줘야 돼요. 투죠, 저도. 요 이름입니다. 요렇게. 요 이름과, 요 이름과, 아까 여기 build and push에서 지정한 이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과 이름은, 여기는, 요 부분은, 여기서 요 콜론 앞까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 아이디는 아까 여기에서 지정이 이미 되어 있고 똑같이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입니다. 끝이고. 그래서 세이브 하는 거죠. 세이브하고 이제 create release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이건 Q가 아니고 release죠. 클릭해보면은 여기 딱 떠요. 자, drop에서 비전, 아, 버전 21번이 지금 최근이에요. 제 기준에. 여러분들은 버전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전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 버전으로 해서 크래프트를 해봅니다. 보시면은 릴리즈 1 해서 이렇게 큐잉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기다려보면 진행 중이죠. 상황에 따라 좀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한 1, 2분 걸릴 수 있어요. 풀려지는데 복사하고 빌드 앤 푸시. 지금 도커 이미지 빌드하고 있어요. 이 코드 지금 땡겨오고 있죠. 빌드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복사 플라스크 설치하고 있고 도커에서 하고 있어요. 도커. 자, 이렇게 되고 빌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잘 되고 있고요. 자, 쿠베 컨트롤 셋 이미지 적용. 어? 아, 뭐지? 올 리소스 스펙 이미지가 변경되기 전에 응? 쿠베 컨트롤 셋 이미지 팟 자, 이거 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다른 설명을 좀 해보자면 여기에서 자, 잘 보시면은 자, 빌드 넘버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빌드 넘버 포맷 어디에 있냐면 릴리즈에서 옵션스에 가보시면은 옵션, 릴리즈 설정에 가보시면은 여기 아닌가요? 잠깐만요. 빌드 왔는데 트리거에 다시 릴리즈에 빌드잖아요. 빌드에 에디트에 가보시면은 옵션에 있죠. 옵션 빌드에 빌드 가보시면은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빌드 넘버 포맷이라는 인자가 현재 비어져 있잖아요. 이게 비어져 있으면 그냥 숫자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 올라가는데 이걸 뭘로 지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데이트 yyy mmdd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이게 실제 링크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들어가 보면은 mmdd 여기 들어가 보면 페이지가 좀 바뀌었네요. 그냥 제가 타이핑 쳐보죠. 데이트에 yyyy mmdd rdvr r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필드 넘버 포맷 그래서 필드 넘버 포맷을 이렇게 지정했는데 자, 이거를 지정해 볼게요. 지정해서 쓰시는 게 하나가 있고
됐죠? MMDD 늘리지. 아, 위에 제가 써놨군요. 여기 써놨네. YYY MMDD 됐고, 이거 하나와 다음에 늘리즈에서 늘리즈 네임 포맷. 자, 하나 더 써보면 늘리즈 네임 포맷 이렇게 두 개. 오, 잘못 썼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인 거야. 그럼 빌드도 빌드라고 앞에 쓰실 수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써보시면은 일단은 빌드는 지정했고 늘리즈죠. 늘리즈. 그럼 일단 CI 쪽은 이거 하나 지정하고요. 세이브까지만 할게요. 세이브하고 하나 세이브하고 늘리즈에 가서도 에디트에 가서 옵션에 가보면 옵션 맞나요? 옵션에 가보면 이렇게 늘리즈 네임 포맷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숫자만 올라가요. 이것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이게 이제 연월 1이 붙어요. 그리고 리비전 번호는 일자별로 날짜 바뀌면 일씩 증가돼. 1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밋 하고요. 그러면 지금 IP 웹서버 외부 IP 있거든요. 52141에 뭐죠? 0.106 해보면은 52 52141에 0.106 해보면 일단 이렇게 지금 헬로 월드잖아요. 헬로 월드인데 이제 헬로 월드 헬로 월드고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하나랑 그럼 릴리즈 걸기 전에 옵션 중에 자 CD 트리거도 같이 걸어볼게요. CI는 됐고요. CD는 어디서 거냐면 릴리즈 단계에서 에디트에 가보시면은 여기 표시 번개 표시 있죠? 번개를 클릭하시면 여기 트리거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켜주시면 돼요. 그럼 CI 켰잖아요. CI가 켰다는 거는 해당 저장소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자동으로 CI가 수행이 되는 거고 CD를 켜는 거는 연결된 CI 책이 완료가 되면 CD가 자동으로 걸려요. 저렇게 하고 X 누르고 세이브. 그럼 이제 CI와 CD를 다 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빌드에서 일단 수동으로 걸어보면 Q를 걸어보죠. 수동으로 Q를 걸어보면 수동으로 이제 하나가 걸렸어요. 지금 하나 걸렸고 왠지 이번엔 잘 될 것 같아요. 자, 예, 네, 이렇게 잘 걸렸고, 그래서 서머리에 가보면 현재 리비전 번호 보이시죠? 아까는 숫자였는데 이제 뭐죠? 이렇게 됐죠. 날짜가 적혀 있죠. 날짜와 현재 이 날짜의 리비전 번호. 1이고요. 다음에 서머리에 가보면 자 현재 디플로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여지죠 지금. 맞죠? 다 연결해서 보여져요. 그럼 이걸 클릭해보면 CD 측의 상황이 보여지고요. 자 빌드 앤 푸시 하고 있고 푸시 하고 있고 잘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푸시. 아 그리고 CI와 CD 측에 실행되는 에이전트는 매번 새로운 에이전트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것만 되면 다음으로 해볼게. Azure Container Registry ACR에다가 이미지 넣고 하는 걸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딱 되어야 한 방에 CI, CD가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키 도커. 오늘따라 에이전트도 좀 늦게 뜨네요. 커넥팅. 자, 아무래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나 봅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쉬시고요. 40분, 15분 쉬었다가 40분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